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사회를,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갑니다. 소중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들, 사랑을 전하고 배려를 몸소 실천하며 어떤 상황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바로 강서구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숭입니다. 먼저 2021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일상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만,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직접 뵙고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돼서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셨죠.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다는 환난 상률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나누어 주신 온정과 사랑이 추운 겨울 시린 마음까지 녹여서 그 덕분에 올 겨울도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 모두가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원봉사 행사장에서 여러분을 뵐 때마다 늘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서구 자원봉사자 여러분, 화이팅!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을 비추는 이곳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2003년 6월 24일 설립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이웃과 우리 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육성, 관리,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자원봉사 수요처를 발굴 및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명예로운 표창을 받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2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이 많은 분들께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원봉사를 통해 희망을 나누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강서구에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21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수상하시는 강서구의 우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모든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셔서 강서구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자원봉사,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내년에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강서구 기대하겠습니다. 강서구 자원봉사자 여러분 화이팅! 존경하는 강서구 자원봉사자 여러분, 오늘은 18만 7천여 분의 강서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봉사 정신과 그 노력에 힘입어 강서구민들은 따숩고 여유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봉사자 여러분들이 더욱 어깨춤 추시면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오늘만은 자신에게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강서구의 자원봉사 수요처 250여 기관을 대표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자원봉사를 국민을 단일 가족으로 연결시켜 생활 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부자와 빈자의 간격을 최소화하여 복잡한 사회에 대해 그 개인으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자원봉사의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 강화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요즘처럼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원봉사 여러분, 존경합니다. 모여서 김장 나눔 봉사하고 송편 나눔, 떡국 행사도 하고 수어사랑 전문단에서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서 점자 도서관에서 낭독 봉사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역마을 봉사단에서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풍선드림 전문 봉사단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6, 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 한글지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보안관, 시민경찰, 의영소방대 방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양치유복지관에서 도시락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봉사단을 우렁각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놓은 그 풍선을 보고 모든 분들이 행복해할 때 저희들이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큰 힘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70, 80 노인들, 어르신들을, 장애인들이랑 그런 사람들을 돌볼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서구 내에 있는 청각장애인들께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매주 아이들이 뭐 한글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뭐 어디 계셔요?와 같이 이제 저를 찾아주고 제가 직접 기획한 놀이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고 활동이 끝난 후 아이들이 즐거워할 때 아이들의 한글 실력이 늘어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아이들이 한글 교실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할 때 가장 보람됨을 느낍니다. 어르신들 도시락 드시는 거 진짜 맛있게 드셔서 행복합니다. 그분들이 받아서 즐겁게 드시는 거 건강하신 게 너무 좋습니다. 반찬을 갖다 줬을 적에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할 때가 보람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김치처럼 저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일입니다. 비타민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원봉사는 나의 기쁨입니다. 자원봉사는 나의 힘이다. 자원봉사는 나에게 힐링이고 감사입니다. 자원봉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